스트리트 파이터 1에 첫 등장했던 사가트. 처음에는 악역 이미지가 강했으나 시리즈가 새로 나오면서 류의 라이벌이 되며 섭렵의 이미지로 바뀌었는데요. 먼저 사가트의 과거부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트가 무에타이를 배우게 된 특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호랑이에게 습격당해 죽은 부모님의 복수를 갖기 위해 무에타이를 시작했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제왕 누아칸을 박살내고 새로운 무에타이의 제왕이 됩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는 다른 격투 게임과 달리 시리즈가 나오면서 루머였던 이야기가 나중에는 공식 설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초기에는 류의 사부, 고우켄의 원수라는 설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사라지고 히비키 단과 악연이 있습니다. 단의 아버지인 히비키 고에게 한쪽 눈을 잃어 분노에 죽여버렸고 히비키 단이 복수를 노리고 있다는 설정이죠. 사가트에게는 수제자 아돈이 있습니다. 그는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던 사가트를 신으로 모실 정도로 존경하고 있었죠. 하지만 또돌이 무도가 류에게 패배한 아돈은 스승인 사가트가 복수를 갚아주길 원했지만 사가트도 류에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아돈은 무에타이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사가트를 중화하고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사가트가 범죄 조직 섀도르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아돈은 베가 장군이 부하로 영입하려 하자 단칼에 거절했지만 사가트는 류에게 패배한 뒤로 명예가 추락해 방황 중이었고 류에게 복수를 갖기 위해 베가의 부하가 되고 말죠. 류에게 패배할 때 승려권을 맞고 가슴에 상처가 생겼는데요. 승려권을 능가하기 위해 연마한 기술이 타이거 어퍼컷입니다. 그리고 베가 장군에게 영입되어 섀도르의 2인자가 되는데요. 일명 사천왕이라고 불리죠. 베가는 류가 가진 사리의 파동의 힘을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강제로 류에게 사리의 파동을 이끌어내려고 하자 사가트는 베가에게 실망하여 섀도르를 탈퇴합니다. 이때부터 류와 선의의 라이벌이 되었고 사리의 파동에 빠지려는 류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사가트도 류와 마찬가지로 강해지려는 욕망에 사리의 파동에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을 추구하기 위해 파동을 떨쳐내죠. 스트리트 파이터 X 철권에서는 신의 힘을 얻을 기회가 오지만 제왕에겐 신의 힘 따위 필요 없다고 말하며 멋있게 사라집니다. 지금은 선역이 되었지만 초기에는 악당이다 보니 애니메이션과 영화 속에서는 주로 악역으로 등장하는데요.
헐리우드에서 만든 스트리트 파이터 영화에서는 베가와 함께 무기를 밀매하는 악당으로 등장합니다. 홍콩에서 만든 스트리트 파이팅에선 출리에게 패배하는 악당으로 나오죠.